네, 안녕하세요. 악보 없는 기타 휴지 PNF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한번 악보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C키 곡이고요. 네, 주요 3화음과 각각의 느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키 곡은 주요 3화음이 CFG죠. 자, 1 또는 C, 시작 출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F, 4도는 F예요. 펼쳐지는 느낌, 밝게 펼쳐지죠. 그 다음에 5도 살짝 마무리는 G입니다. 그리고 1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뭐죠? 안마 느낌 Am입니다. 그리고 4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삑사리 느낌 Dm입니다. 5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둠에서 강렬해요. Em입니다. 네. G키에서는 Em가 안정적인 마이너의 느낌으로 쓰였지만 상대적인 화음감이기 때문에 C를 1도로 할 때에는 Em가 완전 빅사리입니다. 자, 한번 이 곡을 제가 해볼 텐데 여러분 당부드리지만 기타를 일단 놓고 느낌만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출발하죠. 시작 출발 1도예요. 나의 한 발짝 살짝 나아가죠. 빅사리 느낌 D마이너 G. 그 다음에 5도로 눈높여들이 다시 1도로 가죠. 다시 5도로 한번 갔다가 다시 1도로 출발합니다. 잔향 속에 한 발짝 살짝 나아가죠. 밝게 펼쳐집니다. 예. 지금 5도 밝게 출발합니다. 완전 빅살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빅살이로 펼쳐졌던 게 이제 5도로 가기 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빅살이로 갔다가 동일 5도 1도 움츠러들고 다시 출발합니다. 완전 빅살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빅사리 느낌으로 한 발짝 살짝 나갔다가 5도로 살짝 마무리 지어주고 1도로 옵니다. 그 다음에 세븐이 오면은 세븐 느낌은 4도 다음으로 갈 거라는 그런 사인이죠.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4도 주의 5도 이름 높이 완전 빅사리. 그 다음에 또 펼쳐지죠. 1도로 옵니다. 그리고 또 세븐을 잡아줄게요. 네, 밝게 펼쳐지죠. 살짝 마무리 지어주고 완전 빅사리 안마. 그 다음에 밝게 펼쳐집니다. 나중에 5도 높이 1도 5도 1도로 출발하고요. 완전 빅사리 밝게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빅사리 느낌 살짝 마무리 전능하시나 괜찮아. 그 다음에 빅사리 살짝 마무리 완전 마무리. 여기에서 한 가지 뭐 기술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 1도에서 빅사리 느낌, 1도에서 즉 2도 마이너로 갈 때 경과음으로 디미니쉬라는 걸 좀 잡아주는데요. C에서 반음이 올라갑니다. C샵 디미니쉬 그 다음에 D마이너로 가면 좋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디미니쉬는 C샵 디미니쉬는 D에서 그대로 한 줄씩 위로 올려주세요. 그대로 줄을 하나씩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1번 줄을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에서 잡아주고 잡은 줄만 쳐주는 거예요. 잡은 줄만. 안 잡은 줄은 뮤트. 이 손가락으로 요번 줄 뮤트. 이 손가락으로 6번 줄 뮤트. 디미니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네, 디미니쉬의 느낌도 경과음의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가죠. 네. 네,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네, 좋습니다. 네,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